네,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이 보합권장입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심주로 꼽았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역시 상승장 예상하며 KB금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훈 차장 상승장의 코스맥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테마 현상처리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JC케미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박스권 장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도 사실 뭐 반등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뭐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기보다도 어저께는 좀 테슬라의 강한 상승세가 좀 지수를 좀 끌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었고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 슈퍼컴에 대한 기대감들이 JP모건을 통해서 좀 나옴으로써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국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는 소폭 좀 높은 모습들이 나타나졌습니다. 지금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3.6% 좀 증가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우려감은 좀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크게 시장 영향을 미치기보단 기술적 반등세와 함께 좀 박스권으로 좀 흘러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 기준 2530선을 좀 지지해주는 상태에서 업종별의 차별화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고점을 뭐 강하게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태에서 업종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나름대로 업종의 순환매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수월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징적인 흐름들을 살펴본다라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또는 정부 정책과 좀 공조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서 살펴보신다라면 그래도 박스권 장세 속에서 좀 수익나는 종목을 좀 선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개선주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 박스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죠. 나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이 3대 지수 다우와 나스닥의 상승폭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우도 오르긴 했지만 그리고 나스닥에서 개별 종목들이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이슈가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더라도 이 종목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움직이지가 않죠. 상승 폭이 좀 많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굉장히 얇은 박스권이다라는 점. 그리고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박스권이고 거래대금 줄어들어 있다. 박스권이다라는 얘기는 위로든 아래로든 이 움직이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고 거래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쉽사리 매수하거나 매도하기도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이 자금들이 증시에 있는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섹터가 이 특정 섹터가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섹터에 있는 모든 종목을 사기에 돈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에서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이 장단기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0.1%씩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 때문에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이 팽배해져 있죠.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주로 우려감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국채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2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5% 가깝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높은 상태이고 브렌트유 $90를 넘어가 있죠. 달러도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져 있다는 얘기죠. 여전히 시장은 좀 경계심이 강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박스권 안에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얇은 박스권에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흐름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방산주 쪽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항공기와 자주포, 장갑차를 생산하면서 방산 기업으로서 좀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뭐 폴란드에서 진행된 이 이슈에 있어서 유럽 사업 확대가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폴란드와 군용 무인 차량 선모에 대한 제조 협력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수급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 상승 전환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보신다라면 현재 구간 가격도 매력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네, 이 박스권 안에서 비교적 좀 안정적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 골라봤는데요. KB금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NIM이 제일 중요하죠. 이 NIM이 시장의 우려가 사실 3분기부터는 좀 유지가 되거나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NIM의 상승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KB금융의 3분기 은행 NIM은 1.86% 정도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1BP 정도 좀 추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1, 2분기에서도 KB금융 같은 경우는 다른 은행들보다도 NIM이 좀 크게 강세를 보여온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3분기 대출 성장률이 1.5% 상당히 좀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충당금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하나모션 충당금 환입까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립이 1,500억인데요. 이 중에 일부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금액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KB금융 회추위에서 양종희 부회장을 최종 회장 후보로 내정을 했죠. KB금융지주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내부 출신이 회장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은행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배당이죠.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배당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하고 좀 박스권도 갇혀 있고 답답한 시장 안에서 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좀 강화할 수 있고 배당까지 좀 확실하다라는 포인트를 봤을 때 KB금융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 분석해 주셨는데요. 일단 고배당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